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버는 투자자가 있고 잃는 네. 투자자가 있고 하는 건, 만약 저런 지식을 안다는 가정하에서도 네. 성과가 차이가 난다면 네. 그거는 뭘까요? 노력 아니겠어요? 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부지런해서 그러니까 약간 남보다 먼저 얼리 스테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가. 네. 증시에서의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사회에서의 죄는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증시에서의 죄는 늦는 거예요, 남보다. 늦게 사고 늦게 팔 때 반드시 그만큼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청취해주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2프로고요. 오늘은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인터뷰를 제가 이어받아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교수님께 방송 시작 전에 잠깐 여쭤봤더니 투자의 기초, 펀더멘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지난 두 편의 인터뷰에서도 이런저런 필요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저도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만,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특히 투자라고 하는 건 어른이 돼서 대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스스로 익혀서 시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구멍도 있고, 그래서 또 저희 방송도 열심히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그러는 것인데, 오늘 김학주 교수님 강의 들으시면 이런저런 아쉬웠던 점들을 또 많이 채우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개해드리죠.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3프로TV의 방송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모든 방송을 다 볼 수는 없는데 네. 조금씩 보고 넘겨보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네. 지난 두 편의 교수님 강의는 다 두 번씩 봤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예. 원래 현업에 계실 때도 참 말씀도 잘하시고 인사이트도 있으시고 그랬는데 네. 교수님 되시니까 더 잘하시더군요. 아, 예. 이게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이제 교수도 그렇고 말로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숙달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아무튼 저 앞에 두 인터뷰는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네. 다시 한 번씩 혹시 안 보신 분들도 시간 되실 때, 물론 여러분들 시간도 참 아깝고 소중하긴 합니다만 이 프로가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투자의 기초라는 제목을 전달받았어요, 제가. 네네. 예예. 예. 그래서 일단 뭐 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일단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게 무엇인가 네.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될 거를 보는데,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반복 가능해야 그게 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좋다, 그거는 포트폴리오가 그만큼 치우쳐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반면에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의미가 없고 투자 수익률이 좀 지속 가능해야 그걸 믿을 수 있다 하는 건데 네. 이걸 갖추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투자 원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펀드를 사시면 그 펀드 안에 투자 약정서라고 있거든요. 그 네. 안에 이 펀드는 어떻게 운용됩니다라는 원칙이 적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투자를 하실 때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투자 원칙 안에는 이제 안전 마진이라는 게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논리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value하고 cross momentum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value라는 거는 싸다. 그래서 네. 더 싸지기 어렵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안전 마진이고. 그렇죠. 예. 예, 예. 또 하나의 안전 마진 대표적인 예가 이제 cross momentum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기업에는 더 좋은 일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추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 갖고 믿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투자 시마다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그 실행 엑스페리먼트를 계속 하면 할수록 예. 시간이 갈수록 워킹을 한다 작동을 한다 여기서 이제 투자 수익률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유니버스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증시에서의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제 그 창조주께 불순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죄는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증시에서의 죄는 늦는 거예요, 남보다. 늦게 사고 늦게 팔 때 반드시 그만큼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지금 똑같은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원숭이 그리고 50% 아는 사람, 70% 예. 아는 사람 셋이서 게임을 한다면 누가 가장 많이 돈을 잃을 것 같습니까? 일단 원숭이는 아니니까 무게 넣으셨을 것 같고 50% 예. 아는 사람과 70% 아는 사람 그래도 예. 반밖에 모르는 분이 깨지지 않겠어요?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펀드 매니저를 데리고 일을 해봤을 때 네. 70% 아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친구들이 주식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르는 30%에 의해서 꼭 보복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럼 얼마큼 알아야 결국 이제 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는가? 잠깐 거기서 50%만 알면 덜 깨지는 이유는 뭡니까? 70% 그러니까, 하는 것보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하여튼 뭐 이 아주 무분별한 그런 투자는 안 한다는 거죠. 스스로 조심을 할 줄 알고. 아, 예. 70% 정도 아는 예. 게 가장 예. 자만심도 그러니까, 생기고. 그렇죠. 예, 좀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확신을 갖고 하는데 네. 예, 반드시 터지게 돼 있는 건데 그럼 90% 이상은 알아야 예.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늦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니버스라는 게 뭐냐면 90% 이상 아는 종목들의 집합이에요. 자기가 그거를 딱 관리를 하고 네. 이제 거기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러면은 이제 이 uncontrollable한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은 이제 과거에 홍콩에 계신 제 선배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배분이 하는 펀드 이름이 unloved 펀드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주식들만 다 모으는 거죠. unloved. 예. 예. 그러니까 뭐 주식이 하락하면 당연히 이 뭐 나쁜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예. 사람들이 패닉 셀링을 하니까 잘 몰라서 막 네. 이 투매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만 먹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정상으로 회귀되면 그것만 차익실현 차익 실현하겠다는 과도하게 떨어진 주식을 예, 그러니까 주워 담는 전형적인 가치주 네. 펀드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한미약품이라는 주식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퍼포먼스를 보면은 이 형이 이제 거의 꼴등하는 거죠. 그렇죠. 떨어진 예. 주식만 담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분의 유니버스에 그 한미약품이 들어 있을 리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그 홍콩의 그 사우스 모닝 포스트 같은 데는 이 펀드들의 수익률을 맨날 이렇게 계좌를 해요. 예. 그러니까 항상 꼴등이죠. 음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투자자분들이 오셨대요. 예. 그러더니 야, 네가 그 한미약품 사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기고 우리들과 한 약속을 지켰구나. 오. 야,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딱 이러면서 돈을 더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운 그러한 어떤 이 가치주의 투자 원칙은 시간이 갈수록 워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그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이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에 노출되니까 그런 사고 싶어도 그거를 네.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안 사는 용기. 능력, 안 예. 사는 용기.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보통 이제 펀드 매니저를 평가할 때 두 가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 혹시 투자 원칙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유니버스가 뭐지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로 치면 관심 종목. 그렇죠. 어. 예, 그게 얼마나 확실하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 이제 그 두 가지를 좀 갖고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종목을 담는 게 투자의 ABC이고 알파이자 오메가이긴 하지만 네. 그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후보군
이게 네. 어찌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탈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쓸데없는 실수.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라는 거는 어떤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야 좀 신뢰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거기서 이 쓸데없는 에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음 편하겠네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 살 거 예.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관심 종목에는 담는 건 어렵지 않는데 담을 때 신중하게 네, 네. 내가 사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주로 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 90% 이상 아니까 공부가 된 거잖아요. 예. 어떤 이벤트가 딱 터졌을 때 어떤 친구는 즉시 대응합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늦지 않는 거죠. 예, 예, 예. 어떤 친구는 하루 지난 다음에 그걸 이해해요. 확실히 늦죠. 네네. 어떤 친구는 그런 뉴스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예. 그 종목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준비가 돼 있으면 먼저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그렇겠죠. 알파를 낼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부지런함이라는 건 대개는 보상받기 마련인데 특히 시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 보상이 굉장히 크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이야기 이어가 주시죠. 예. 예. 그래서 일단 그 이 안전 마진의 이제 대표적인 게 value하고 cross momentum이라고 예,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어떤 국면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가를 조금 설명을 드리는데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품의 어떤 수명 주기별로 다 다른 투자 전략이 다르거든요. 그거를 조금 제가 네, 화면을 보고 아, 예, 예.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생로병사를 사람처럼 겪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탄생했을 때 이 도입기에는 사실 아직 뭐 제품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R&D만 하고 시설 투자만 하고 이런 예. 상태였는데 여기서는 다른 거 안 봅니다. 그냥 딱 두 가지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블루오션으로 갈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시장이 충분히 이 성장 포텐셜이 있어서 커질 수 있는 건지.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코어 컴피턴시, 그러니까 핵심 경쟁력이 있다. 남이 모방할 수 없는 나만의 차별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게 끝까지 생존해서 이 큰 시장을 다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어차피 다 먹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입기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만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성장기로 진입을 하면 이 물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다 높아요. 이미 이제 시장이 알려졌기 때문에 다 비싸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 발표하는 실적이 기대 이상이냐, 기대 이하냐.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줄 것이냐, 어닝 샥을 내줄 것이냐. 만약에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다. 그렇다면은 이게 아니라 이 방향이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레이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닝 샥이 나와 버리면은 이 방향이 아니라 이거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레이팅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성장기에는 딱 이렇게 이 better than expected earning이냐, worse than expected earning이냐 요 두 가지만 딱 보고 끝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기 말기에 가면은 야, 그렇게 좋은 사업이 있냐? 그럼 나도 한번 해 보자. 이러면서 경쟁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예, 그러면은 이제 살생부가 결정이 돼요. 생존할 사람만 쭉 추려주는데,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컨솔리데이션,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구조조정, 뭐 이렇게 해서 살 사람만 딱 그 살아남는 그런 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절대 가치 평가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PBR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프라이스를 BPS로 나눈 거죠. BPS라는 건 북이지 않습니까? 이 북은 이 자기 자본의 별명이 북이에요. 예, 그래서 그럼 자기 자본에 뭐가 들어가 있나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이 주주들이 이 기업에 출자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액면까지는 이제 자본금이라고 얘기하고 액면 이상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자한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에쿼티가 예를 들어 한 5천이라고 한다면, 근데 원래 이 기업은 5천만큼 영업을 할 수 있었죠. 요 규모만큼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영업 자산을 살려면 한 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입금 5천을 빌려가지고 이만큼의 영업 규모를 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원래 5천만큼의 영업을 할 수 있었는데 얘의 도움을 받아서 이만큼 만만큼 영업을 할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5천분의 만, 200%, 그러니까 두 배의 영업 규모를 증폭시켰다. 이걸 이제 파이낸셜 레버리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영업 자산을 갖고 일단 매출을 올리죠. 그래서 거기서 비용하고 세금을 빼면 순이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순이익은 이건 뭐 주주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뭐 다 배당으로 집에 갖고 가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재투자를 위해서 좀 남기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이익잉여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영업 자산을 샀는데 이 자산 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R&D 기술을 샀는데 이 기술이 뭐 다른 사업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토지를 샀다. 근데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이것도 가치가 올라갔죠. 예, 그러면 이게 누구 겁니까? 주식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가치의 상승분을 일시적으로 기록해 놓는 걸 자본 조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기업이 당장 청산했을 때 이 주주들이 가져갈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청산 가치의 근사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북, 이 별명이 북이다. 그러니까 청산 가치가 한 5,000원쯤 되는데 왜 주가가 8,000원 되느냐 이거죠. 왜 PBR이 1.6배 돼서 이렇게 프리미엄을 갖고 있느냐. 그 얘기는 네가 영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한 기업 가치를 3,000원 정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미래 영업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래 영업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일단은 한번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인풋이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게 이거지 않습니까? 아웃풋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풋분의 아웃풋은 무엇이냐? 자기 자본, 에쿼티죠? 분의 이제 순이익 아니겠습니까? 순이익은 별명이 뭐 어닝도 있고요, 리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리턴을 한번 써보죠. 그러니까 리턴 온 에쿼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ROE라고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시는 ROE가 이 기업의 투자 성과죠. 그래서 여기서는 5천을 지금 인풋했는데 아웃풋이 1,000이 나왔으니까 20% 정도의 투자 성과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에다가 내가 오늘 100원을 탁 던져주면 얘는 나한테 20원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여기서 양변을 뭐 그 저기 주수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BPS분의 이게 이제 EPS가 되는 거죠. 그래서 ROE가 BPS분의 EPS다. 뭐 이렇게 되고 기업의 투자 성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ROE를 뭐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당신이 사업하는 그런 어떤 위험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나한테 수익률을 내줘 하고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COE라고 하죠.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COE가 10%라 그러면 10% 정도는 나한테 내줘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난 20% 내줬어. 그러니까 10%를 더 내줬어. 이게 초과 수익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주주는 5천을 투자했기 때문에 인풋이 5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천에 10% 초과이익, 그럼 초과이익이 5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1년 동안 장사해서 기업 가치를, 즉 주가를 한 500원 정도 들어 올려줄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래엔 초과이익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더한 것, 그게 무엇이냐? 그게 미래 영업 가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 영업 가치가 바로 이렇게 3,000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를 보세요. 성장기 때는 ROE가 어떻습니까? COE보다 한참 높죠. 네, 폭발적으로 가죠. 근데 이게 경쟁을 지나서 한 2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ROE가 거의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인 COE하고 거의 비슷하게 수렴을 해가요. 왜 그러냐면 경쟁이 하도 치열해져서 이제 이게 레드오션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하더라도 이 사업을 이 경쟁 속에서 이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 이상으로 이 ROE를 내기는 참 어렵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초과 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죠? 거의 0으로 수렴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내재 가치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업의 절대 밸류에이션, 절대 내재 가치는 무엇이냐? 이거는 청산 가치. 그러니까
자기 자본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더하기 미래 영업가치죠. 예, 이거는 ROE가 주주들의 요구 수익률 COE를 상회하는 만큼 예,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아, 이 그 성숙기로 접어들면은 이 미래 영업가치는 거의 이게 equal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크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객관적이죠. 이거 장부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객관적이죠. 이건 내가 추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니까. 이거는 결국은 주관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크고 주관적인 게 작기 때문에 발리에이션이 쉬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가정을 갖고 주가의 적정 주가의 하한선을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그거를 이제 엔트리 프라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약간 낙관적인 가정을 갖고 예, 한번 적정 주가의 상한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를 엑시트 프라이스다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 밴드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영업가치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엔트리 프라이스로 주가가 내려올수록 이때는 계속 사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엑시 프라이스로 계속 올라갈수록 우리는 계속 팔아나가는 이걸 이제 여기 써놓은 것처럼 밴드 플레이 또는 박스 트레이딩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이 성숙기에서는 충분히 초과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짜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는 아까 이제 PBR을 뭐라고 그랬냐면 뭐 이제 프라이스 BPS라고 그랬는데요. BPS는 5,000. 근데 이런 쇠퇴기에서는 ROE가 COE를 하회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못 맞추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value를 계속 깨먹을 거 아니에요. Value Destroyer. 여기는 Value Creator. PBR이 1배보다 한참 높고 PBR이 1배보다 한참 낮은 얘는 이제 거의 PBR이 1배 정도인 뭐 이런 포지션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 프라이스가 2000이다. 그러면 0.4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청산하면 50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왜 청산 안 하고 이러고 있냐? 왜 시장은 아마 3000원 깨먹을 거다. 뭐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이거 청산을 안 하냐? 그러니까 대주주께서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다. 나는 사실 그동안 이 주주들의 부를 내가 주주들과 나누지 않고 다 뽑아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예, 근데 어느 날 뭐 이 대주주가 참여를 하고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어떤 주주들의 부를 다 청산을 통해서 나눠주겠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나요? 2천에서 5천으로 바로 올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디비던드 페이아웃, 그러니까 배당을 얼마나 많이 빠르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쇠퇴기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도입기에서는 두 가지만 본다. 이게 블루오션으로 가느냐, 그리고 핵심 경쟁력이 있느냐, 이것만 보고 이 성장기에서는 기대 이상이냐 기대 이하의 실적이냐 어닝 서프라이즈냐 샥이냐 이것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숙기에서는 이 적정 주가 근처에서 하여튼 그 밴드 트레이딩 예, 요거 보는 거고 쇠퇴기에서는 이 배당을 빨리 해주는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쪽으로 관심을 갖는다. 요것만 이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 국면별 투자 전략이라고 예. 요 화면을 보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가치주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숙기에 있죠. 가치라는 게 예. 결국은 이 늙고 싼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성숙기에 있겠죠. 그러면 싸야 일단 가치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성장이 없다면 그래도 이제 좀 안정적이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그 진입장벽이 높고요. 네. 대체자가 없고 그냥 가급적 이제
컨슈머 스테이플스, 그러니까 필수 소비처럼, 그러니까 예, 수요가 예. 좀 안정적인 음식료처럼 음흠. 뭐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야 이 쇠퇴기로 갈 때 가기까지 성숙기를 오랫동안 그래도 즐길 수 있다 하는 거고 네. 이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게 다 이런 주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입 장벽은 없고 대체재 네.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수요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이런 조건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비자 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런 회사들은 반드시 쇠퇴기로 갑니까? 아니면 그 여기서 또 다시 한 단계 오르기도 하고 이 상태가 그러니까 유지되기도 합니까? 세컨 점프를 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역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은 이제 결국 쇠퇴기를 가더라도 예. 기존 어떤 역량이 새로운 역량이 있다. 뭐 AI 같은 역량이 있다. 그러면 예.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인테그런 시켜서 새로운 세컨 점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기업들도 한번 찾아볼 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그로스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기 이 주식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성장기에서는 좀 모멘텀이 크고 어린 그런 기업들을 이제 롱하고요. 사고 좀 뭐 모멘텀이 작고 그다음에 좀 늙은 그런 기업들을 이제 팔고 숏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대 밸류에이션을 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치주일 때는 절대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 그 그로스 모멘텀 할 때는 상대 밸류에이션을 하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나눠 보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 사이클별 투자 전략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경기가 침체해서 이렇게 딱 돌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턴어라운드 할 때, 예. 그때는 사실 대세 상승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 조그만 중소형주 사봤자 뭐 이렇게 기별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를 사긴 사야 되는데 그동안 경기 침체에 따라서 낙폭이 과대했던 그러한 낙폭 과대, 경기 민감, 대형주를 이때는 사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가가 다 비싸졌어요. 근데 뭐 성숙기에 있는 성장성도 별로 없는 대형주가 비싸다.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다. 이건 좀 약간 어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때는 어떤 그 이 비쌀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즉 이제 이 성장 모멘텀이 확실한 중소형주 위주로 돈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때는 주가가 다 비싸져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으로 돈이 다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선택해서 중소형주 위주로 테마 위주로 예, 밀어버리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거의 피크에 이르면은 사실 뭐 맨정신을 보기 힘든 예, 그런 밸류에이션으로 가는 거죠. 맨정신으로 예. 보기 힘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피난처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네. 그러니까 좀 그동안 화끈하게 오른 어떤 그 테마에서 좀 벗어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익도 안정적이고 그 재미없는 그 채권 같은 주식들 그러니까 배당 가치주라고 그러죠. 그런 쪽으로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1국면하고 3국면은 똑같은 가치주긴 한데 좀 성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1국면은 좀 낙폭 과대 대형주고요. 경기 민감한 거고 3국면은 조금 더 이제 좀 채권 가치 안정적인 그래서 뭐 3국면에서는 음식료나 신용평가사 같은 좀 안정적인 그런 주식들이고 1국면에서는 소재, 부품, 은행 같은 그런 주식들이고요. 그다음에 2국면에서는 좀 이렇게 이제 그 그로스 모멘텀,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런 중소형 성장주들로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 투자를 언제 해야 되고 성장 투자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 국면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야, 이게 저는 들으니까 일단은 이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을 구분하는 게 일단 중요하군요. 네, 네. 발달 단계, 성장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 회사인지. 네, 네. 그거 헷갈리면 이유 없이 왜 이 회사는 배당을 안 해줘?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네네. 괜히 거품이 무서울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네네. 여기는 굉장히 싸네? 라는 생각을 또 거꾸로 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일단 그 구별하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도 잘 오를 만한 주식들, 잘 안 오를 만한 주식들이 대체로 정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 제품의 수명 주기에 따라서 투자 전략도 다 다르고 이 국면에서 다 다른데 네. 심지어는 펀드 매니저들도 이걸 구분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패션이 어떤 건지를 좀 알고 이제 그 게임에 투입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어찌 보면 뭐 갖춰야 할 지식인 건 하지만 지금 처음부터 들어보신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 특별히 더 이해 못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는 투자자가 있고 잃는 네. 투자자가 있고 하는 건 만약 저런 지식을 안다는 가정하에서도 네. 성과가 차이가 난다면 네. 그거는 뭘까요? 노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부지런해서 그러니까 약간 남보다 먼저 얼리 스테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 그러니까 아까 증시의 죄가 남보다 늦는 거라고 늦는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으면 그만큼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파닥거리는 종목을 나의 유니버스에 넣을까 안 넣을까는 내가 판단할 문제고. 그렇습니다. 예. 넣고 이 부분까지도 내가 먹어보겠다, 리스크를 감수하겠다고 그러니까 했으면 유니버스에 빨리 집어넣으면 뭐 그만큼 자기한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최근의 국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참 궁금하고. 네네. 그리고 사실 최근 몇 년간은 성장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주들이 많이 고생을 좀 했는데 길게 네. 보면. 어떻습니까? 그랬던 가치주들이 다시 빛을 발하는 시기가 뭐 곧 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트렌드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구경자가 죽고 신경자가 올라오잖아요. 이런 과도기에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그럴 예. 수 있는 이 성장주들이 계속 아웃퍼폼을 할 것이다. 제가 이제 펀드매니저를 2010년대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계속 이 가치주 펀드들이 꼴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해에야 눈부신 성과를 보이는 거죠. 가끔씩.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삼국면이 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언더퍼포먼스했던 걸 한꺼번에 다 만회하고 수익률이 비슷해지는 예. 뭐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확실하게 이 가치주가 성장주에 대해서 언더퍼포먼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 가치주가 왜 잘 안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예. 아까 가치주가 성숙기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가 매니저를 했을 때는 성숙기에 많이 있었어요. 에너지 살 때도 그랬었고. 예, 근데 지금은 예. 이게 쇠퇴기로 접어들었어요. 기업들이. 우리나라 웬만한 유수의 기업들이 대체로.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예. 그 크라프트 하인츠가 그 케찹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워렌 버핏이 되게 좋아했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케찹 먹지 않느냐. 수요가 되게 안정적이다. 독과점이다. 이러고 좋아했었는데 이게 정크로 갔죠.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좀비가 됐습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혹시? 그러니까 케첩을 사람, 안 먹어요? 예,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신진대사 늙으니까 신진대사 떨어지고 수요 안 좋고. 케첩 찍어서 굳이 먹어야 할 느끼한 예. 음식들에 대한 수요가 줄었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우려를 하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금융기관도 이제 이렇게 이 이제 좀 이 정크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앞으로 시간, 예예, 그러니까 이 금융의 기능이 점점 상실되면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역할을 못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 그 이 펀더멘탈에 의해서 경기 사이클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국면, 삼국면에서 이제 가치주가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펀더멘탈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경기 이 펀더멘탈에 의해서 이제 경기 만들어지는 사이클이라는 게 많이 없어지는 거죠. 아 이런 사이클이 없어진다고요? 네네. 경기 사이클이?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어떤 그러한 이 방향성, 성장에 대한 방향성도 많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저성장으로 가니까요. 아 성장률 자체가 낮을 때는 예. 이 플럭추에이션도 예.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저기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정책 변수들, 금리가 대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아 이거는 뭐 이런 어떤 사이클조차도 없어져서. 예, 그러니까 가치주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주가의 거품이 일어나면서 쭉쭉 올라가니까 뭐 이제 성장주만 워킹을 하는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그 FTSE, 그러니까 FTSE라고 그러죠. 예, 예. 그 지수가 지난 20년 동안 횡보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올랐다고요. 근데 배당은 줬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예. 영국의 PER이 한 18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18분의 1 PER의 역수. 그러면은 이제 주가의 전체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18분의 1이면 한 5.5% 정도. 5.5%? 예. 예. 근데 여기 배당은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배당 성향이 한 70% 돼요.
그러면 3% 중간 정도가 네. 되는 거죠. 예. 연간. 그래서 예. 연간 지난 20년 동안 한 3.3%의 수익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 기간 동안에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그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수익률과 비슷했으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 FTSE 100에 그 지금 구성 종목을 보면 20년 전이랑 똑같아요. 거의. 예, 그러니까 젊고 어떤 미래를 이끌어줄 만한 그런 이 젊은 성장 기업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고 반면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많이 굉장히 많이 지금 기술주들이 다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 리프레시가 됐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예. 1989년 거품 붕괴되기 전에요. 그때가 38,700이었어요. 근데 지금이 3만 정도 되거든요. 30년 전도 아직 회복되지 못한 그러네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붕괴 직전에 그 도요다나 뭐 이런 어떤 소니 여기에 대한 어떤 극찬이 있었죠. 그러니까 야 여기가 진짜 놀라운 회사다. 근데 그 기업이 늙어서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그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거품이다. 제가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얘네들보다 더 새로운 기업들로 계속 바뀐다 그러면, 예, 그러면은 과연 젊은 기업들로 인해서 이제 좀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요타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제가 자동차 에너지였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도요타를 갔다 왔어요. 네. 근데 당시에 현대차 연봉이 한 그 생산직 연봉이 귀족 노조라서 한 6천, 7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도요타가 그때 생산직이 평균이 9천만 원 한국 돈으로 하면 예. 근데 절대 물가를 보면 걔네가 오히려 우리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었어요. 구매력은? 예. 예. 그래서 그 생산 기능공을 한번 봤는데 마치 춤추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야,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 그 정도 월급 받고 너 여기서 저 불만이 없니? 그러니까 자기는 도요타에 들어와서 진정한 기능공이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소모임, 공부회가 있거든요. 소모임이 있어요. 비공식 집단이죠. 네. 그래서 이 R&D 이사, 그 마케팅 부장, 생산직 기능공 들어와서 자기 포지션에 있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 생산직이 내는 아이디어가 생산직이 아니에요. 회사 전체를 꿰뚫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아이디어들로 이제 인테그레이션 된 회사가 도요타다. 확실히 핵심 경쟁력이 계속 샘솟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저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런 도요타가 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상호주 보유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호주.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만 늙는 게 아니라 기업도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제 기득권을 예, 이제 보호하려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보다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뭐 발전해 나가는 거죠. 도요타 등이 늙었다는 걸 어떤 신호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ROE 같은 게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도요타의 어떤 차종 같은 것도 옛날처럼 어떤 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신차종도 별로 나오지 못하고 새롭지 않다는 거. 네, 네. 예. 그러니까 아 이렇게 늙는 게 무서운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 이 늙는 것에 대한 투자는 피해야 된다. 근데 가치주가 늘고 있다. 우리가 늙는다고 하면 보통 사람이 늙으면 작년까지 되던 것도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런 걸 늙는다고 하는데 네. 기업은 되던 거는 되는 것 같은데 네. 새롭지 않으면 그것도 늙는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 인간의 늙음과 좀 다릅니까? 그러니까 저기 일단 새로운 부가가치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만드는 창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면 예, 굳이 그럴 이유 없죠. 예.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는데 GM의 전기차 관련된 아주 천재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걔네들이 다 테슬라로 오더라고요. 내가 왜 스탁 옵션을 받더라도 GM에서 받냐? 아, 나는 테슬라에서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이 기업들이 늙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동차 애널리스트셨으니까 요즘 자동차 시장의 이슈는 방금 말씀하셨던 예. 테슬라와 다른 기존 자동차 회사들을 비교할 때 보면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의 혁신을 못 따라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네. 캐치업 할 거냐 네. 아니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거냐 네. 하는 그 고민 때문에 이제 막 그
주가도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테슬라가 뭐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하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기차는 가전 제품이거든요. 예. 부가가치가 낮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 지금의 이 위험하고 비싼 컨셉의 자동차를 가급적이면 오래 유지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 전기차가 되면 이 밸류가 높은 게 이 배터리하고 자율주행 시스템이잖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보다 삼성전자가 더 잘하죠. 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뭐 그 과도기 속에서 지금 테슬라가 어떤 알파를 누리고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아마 대만 업체들이나 베트남 업체들이 네. 치고 들어올 것이다. 자동차 시장에. 예,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되면 자동차는 되게 안전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해도 가전제품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이 되면. 그러니까 테슬라도 자기네가 전기차 업체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늙어가는 가치주에 대한 고민까지 예. 말씀 주셨고. 가치주의에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설명 주시면 되겠습니까? 예. 예. 최근에는 성장주들이 IPO 하는 단계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사실은 그때가 어찌 보면 폭발, 주가의 폭발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후에는 최근에는 이 성장주들의 주가가 오히려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꽤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장주의 끝물 현상인 것인가 하는 네. 궁금함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설명을 드릴 때 많이 이제 비난을 받는 게 당신의 설명을 들으면 과외 선생을 옆에 하나 둬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뭐 제 설명이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까지 네. 디테일하게 얘기해야 될지 그게 좀 힘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디테일하게 해주세요. 예, 예. 저희가 뭐 다시 보든 고민하든 그래서 할 테니까. 기업들이 예. 신규 상장을 할 때 예. 이제 그 기관 투자가한테 발행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 기업들이 기관 투자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증권사 즉 언더라이터가 매개 역할을 해요. 주관사. 예. 그런데 예. 이게 그냥 단순히 브로커리지 하는 게 아니라 이 증권사가 이 기업에서 그 주식을 샀다가 다시 되파는 형식을 취하거든요. 네. 예. 근데 증권사는 그냥 브로커리지 커미션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릴레이하는 기간이 2주다. 근데 2주 동안에 이 증시가 어떤 일이 발생해서 폭락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얘는 피 몇 푼 먹으려다가 매매 손실을 엄청나게 당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증권사가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해 보니 적정 주가가 한 만 원 정도 된다. 그러나 네. 이 증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8천 원 정도로 그냥 IPO를 하는 거죠. 네. 예. 예. 그러면 8천 원 그대로 이제 증권사는 기관 투자한테 주거든요. 근데 네. 그 기간 동안에 별 일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8천 원에서 만 원으로 그냥 빡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IPO 주식은 싸다. 그래서 IPO를 사기 위한 펀드도 생기는 네.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언더라이터, 그러니까 증권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공모주 할인이네요. 네, 공모주에 대한 매력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떤 뭐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 IPO가 디스카운트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프리미엄 쪽으로 가니까요. 굉장히 가격 거품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공모된 다음에 주가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예. 그 이유들을 먼저 이제 수급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기술주 공모에 롱 펀드는 잘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을 펀드는 롱 펀드가 뭐냐면 예.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러니까 예, 사서 오래 바이앤 홀드하는 예. 그래서 오래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 기술주는 잘 참여 안 합니다. 그리고 주로 누가 달라붙냐면 헤지 펀드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를 이용하려는 헤지 펀드들. 그러니까 단기 차익을 노리는 네. 그런 친구들이나 요즘엔 돈이 퍼블릭 펀드에서 이제 이 프라이빗 펀드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퍼블릭 시장에 그러니까 공모 시장에 수익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프라이빗이라는 말은 사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투자 주체가 49인 이하. 네. 그럼 정부도 잘 규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먹어라.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하이리스크 하이턴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예, 이런 분들도 이런데 들어와서 잠깐 테크 프로핏 하고 예. 그다음에 다음번 그 어떤 뭔가 보여드리러 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수급적으로 매물이 많아진다. 뭐 이런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 조금 더 근본적인 거는
이런 기술주에 대해서 약간 좀 핵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분야가. 그러니까 뭐 딜리버루 같은 어떤 배달 앱이라든가, 그다음 페이티엠 같은 결제. 네, 그리고 뭐 디디에 같은 어떤 자동차 공유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은 건데요. 예, 거기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쉽게 레드오션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남이 모방할 수 없는 그런 차별성이 좀 결여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각광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누구나 이제, 시작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더라.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먼저 보내들이 소프트뱅크나 그다음에 이제 그 워버그 핑크스 같은 VC들이 예. 이거 사업 좋다 이게 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먼저 선점하고 있는 애들을 그냥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1등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얘네들이 네. 별로 차별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들어가는, 좀 예. 이제 캐치업 당하고 뒷맛이 이제 좀 씁쓸해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중국 정부 규제, 디디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 규제가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아무리 예. 그렇다 하더라도 핵심 경쟁력이 있었다면 주가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관찰을 해보면 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현상이 주로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주 중에서도 약간 핵심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산업들에만 좀 이렇게 발생을 한다. 뭐 이렇게 보고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이 발행 시장에서 언더라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 거는 다른 부분은 계속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치주가 성장주에 대해서 언더퍼포먼스 현상도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공모주 시장에서의 어떤 이 공모주에 대한 매력 이거를 안전 마진으로 삼고 여기를 투자하는 것 이거 괜찮다고 예. 생각해요. 그렇지만 공모주 중에서 이제 기술주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조금 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펀드 매니저를 평가할 때 예. 얘가 괜찮으냐 아니냐. 근데 뭐부터 보냐면 굉장히 투자를 하면은 잘 되면 환상적인 그런 퍼포먼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예. 확률이 떨어지면 그걸 참을 줄 아는 용기 이런 걸 보거든요. 이게 할 수 있는 게임이냐 아니냐. 네가 판단할 수 있냐? 이걸 보는데 이제 그 투자자분들도 이런 무모한 것들은 포기하는 게 차라리 좋다. 차라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습니까? 예, 주위에 뭐 널렸으니까 공부를 하면 돈이 없지 종목이 예, 없냐? 그러니까 계속 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하여튼 그 이 투자 수익률의 안정성, 그러니까 이 통제 불가능한 리스크에 노출되지 말아라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그 투자하는 분들의 여러 고민과 이슈 중에 하나는 이른바 패시브 펀드 전성 시대에 따른 효과나 네. 또는 부작용.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라는 네. 게 오르는 주식들을 더 담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게 네, 이제 네. 지수 관련주가 되고 지수가 오르면 네. 더 담아야 되고 더 담으니까 네. 오르고 네. 오르니까 더 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정말 좋아서 더 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다는 네. 이유로 더 담는다는 건 리스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러나 또 다들 패시브 펀드들 하다 보니 그쪽으로 몰리는 돈이 많고 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봐야 되지 하는 걱정도 예. 좀 있으신 듯해요. 예. 그러니까요. 이 패시브 펀드라는 게 이렇게 시장의 가격 거품을 만드는데 그걸 조장한 예.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뭐 제 때도 그랬지만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 약간 좀 똑똑하다고 많이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근데 넌 어떻게 시장도 못 따라가냐? 패시브만큼도 못하냐? 예, 예. 그렇게 내가 그럼 바보 됐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이 액티브 펀드는 스탁 셀렉션, 그러니까 종목을 예.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켓 타이밍을 해요. 그러니까 예. 샀다 팔았다 한다고요. 예, 예. 근데 주가가 일방적으로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지죠. 예, 스탁 셀렉션에서 먹은 알파를 이 마켓 타이밍을 통해서 다 토하는 거죠. 음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들고 있는 동안에도 주가는 올라가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거품이 생기고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 buy and hold하는 이 패시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이프로님 지적하신 대로 네. 결국은 이제 패시브라는 게 주로 인덱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MSCI의 어떤 그러한 인덱스가 있다. 근데 그 중에 기술주가
올랐다. 그러면 다 추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복제해 버리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쏠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쏠린다는 거는 가격에 매물에 저항 없이 그냥 호가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가격 거품을 좀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네. 이렇게 가격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가 그걸 받아요. 누가 받아요? 기계요. 기계가 예, 그러니까 아, 컴퓨터,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저 알고리즘 이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계 입장에서는 자기가 잃어도 되는 그런 버퍼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더 공격적으로 사버려요. 그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다시 올랐다는 이유로. 예. 그러니까 뭐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수익률이 자기가 조금 잃어도 되는 그런 돈들 그걸 아하. 버퍼라고 그러거든요. 야, 예, 버퍼가 커지겠죠. 예, 커지면 쉽게 말하면 좀 먹었다는 뜻이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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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더 용감해지는 거죠. 아, 그렇게 설계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기계는 사실 그 공포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기계가 달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기계는 더 안전 자산을 줄이고 저기 위험 자산을 줄이고 안전 자산 쪽으로 늘리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포트폴리오 인슈런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하. 그래서 이게 이 한번 이 패시브가 이 가격 거품을 만들어 놓으면 기계가 그거를 확 증폭시켜 버린다고요. 사람도 사실은 예. 탐욕과 공포가 있어서 예. 올라가는 주식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데 더 담고. 네. 떨어지는 주식은 사실 받아야 될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더 팔고 네. 그런 게 분명히 있는데 네네. 이른바 인공지능 네. 기계들도 사람보다 더 심했지 비슷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1980년대부터 이런 기계가 거품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80년대 초반부터 이런 기계의 거품이 시작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87년에 이제 그 터진 게 결국 블랙 먼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20% 터진 거. 네. 예, 그러니까 요 기계가 이 저기를 거품을 좀 증폭시킨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는 또 이제 그 로빈훗과 요즘에 그 레딧 같은 개인들의 네, 개인들. 어떤 투자 앱이 또, 예. 또 이제 쏠림을 만든 또 뭐 증폭시키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방을 보더라도 다 증시에 거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이제 이런 가치주보다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성장주가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은 맞다. 이렇게 한번 맞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부분은 나의 기준으로 볼 때 거품이 분명함으로 참여를 안 하는 것과 네. 거품은 또 거품대로 떠다니면서 즐기는 게 투자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성장주가 유리한데 그 중에서도 예, 예, 예. 모멘텀이 좀 어린 것들. 그러니까 모멘텀이 어리다는 거는 내 뒤에 내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얼리 스테이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가치주를 갖고 미련을 갖는 것은 조금 시대착오적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치? 있습니다. 예. 성장주가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설명하시는 근거는 앞으로도 저금리 저성장. 그렇다면 중앙은행들은 지금까지 저성장과 저금리의 치유제였던 돈 풀기 금리 인하를 계속할 것이고 네. 그렇고 나면 시중에 돈은 풀릴 텐데 그 돈이 결국은 또 성장주로 몰리는 네. 늘어난 돈이 가치주로 가겠니? 뭐 하는 그 질문과 네, 함께 네, 답을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것도 앞으로 계속 유효한 생각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일을 한다는 것은 투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미국이 이 투자될 수 있는 젊은 기업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스타트업들한테 싼 자금을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게임에서 미국이 불리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훨씬 젊은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또 태어나고 네. 그 생태계가 있고 없고의 문제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자금의 그 이 돈줄을 쥐고 있는 거는 미국 페드잖아요. 네. 중앙은행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이 머니터리 이징을 해서 자기는 나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돈을 풀어서 좀 젊은 어떤 그런 기업들을 많이 만들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 얘기를 하지만 약간 좀 마찰적인 실업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그건 일시적이지만 구조적으로는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 조금 더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은 금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어디까지 내릴 것이냐.
그럴 만한 동기를 갖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정부들이 물론 이제 지금 실질 금리는 거의 다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근데 명목 금리조차 제로 아닌 마이너스로 가고 싶은 충동, 약간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예금자가 빚진 자의 빚을 좀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부가 해야 될 일, 지금 민간 부채가 공공 부채를 많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 그렇다면 그 부담을 민간한테 좀 넘기고 싶은 거죠.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예. 사실 2000년대 초반에 GM, 포드, 크라이슬러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부실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당시에 이제 포스트 리타이먼트 베네피트, 그러니까 실업 수당 같은 거, 예. 그 퇴직 후 은퇴 후 수당, 연금, 예. 예, 그다음 이제 메디컬 익스펜스, 그러니까 의료 보험, 예. 뭐 이런 것들을 이 기업이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 한 대 팔면 5,000불. 그런 그걸로 다 나가는 거예요. 퇴직자들 것도? 예, 예. 그러니까 그러겠죠. 차 한 대 파는데 한 5,000불은 다 그 비용이에요. 그러면 예. 어떻게 뭐 자동차 업체들이 이윤을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 기업한테 자꾸 떠넘기는 거죠. 떠안았던 거겠죠. 지금은 예. 뭐 이 공공 부채가 자꾸 늘어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뭐 세금도 더 많이 걷어야 되는데 조세 저항은 더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은 금리를 좀 마이너스로 좀 내려서 그 부담을 좀 그 이 돈 가진 사람들과 정부가 좀 나누고 싶다 뭐 이런 충동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금리를 하락하긴 인하를 시키긴 시키는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다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 차익을 얻는 게 거의 뭐 그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낮은 금리에서는. 예. 그러니까 네. 낮은 금리인데. 그 시세 차익도 없다. 그럼 채권은 매력이 없는 거잖아요. 음흠. 반면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미래 영업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 미래 예. 기대라는 게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 낮은 배당 수익률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이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채권보다는 주식이 훨씬 낫다. 그 채권 같은 주식이 가치주보다는 미래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신성장주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는 좀 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금리가 낮을 때는 그다음에 세금 부담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 수익률이 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세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금 부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예. 근데 지금 채권의 쿠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주식의 배당 이런 건 확실히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예. 반면에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은 확실히 낮아요. 특히 이제 이런 젊은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세제 지원을 해서라도 키워줘야 되니까. 네. 이 세제 면에서도 이런 어떤 성장주들이 젊은 성장주들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겠군요. 금리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은 장기적으로는 다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여러 중력이 작용할 거다라는 중장기적인 말씀인 것 같고. 네, 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도 하려고 하는 것 같다가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주춤한 것 같고. 네. 조금 스코프를 단기로 보시면 네. 금리의 흐름 또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건 좀 예상이 어렵기는 할 텐데. 예. 그러니까 뭐 우리는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sustainability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디로 가느냐 예. 여러분들이 좀 착안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오미크론이 나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정부나 중앙은행 그리고 금융기관 이런 데서 가장 혼동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 후유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록다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 자영업자나 이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망가졌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얼마나 내상이 얼마나 심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그나마 그런 문은 열고 있을 수 있는데 버티고 있는데 예. 이게 지나간 다음에 도대체 얘가 받은 상처가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자칫 금리를 올렸다가는 오버킬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조심스러워. 지금 금융기관들도 스트레스 테스트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마 단기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금리를 그렇게 시원하게는 못 올릴 것이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예.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을 조금 보면 이 공기 중 감염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침, 그러니까 일반 감기는 비말, 그러니까 예. 기침했을 때 그 침이 튀는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오미크론은 수두나 홍역처럼 숨 쉬는 걸로만 예, 바이러스가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예, 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파력이 높으면 당연히 치명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동물에서 이제 나온 바이러스가 처음 인체에 감염됐을 때는 뭣도 모르고 사람한테 치명상을 줬다 그러면 예. 얘도 이제 이 숙주, 그러니까 인체를 죽이면 자기도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슬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몸에서 적응해 나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점차 델타, 오미크론 올 때마다 예. 치명률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화되어 가는 거죠. 일단 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조심을 할 테니까 그냥 뭐 통화 정책으로 인한 위협은 일단 좀 줄어들 것이고 네. 이제 투자자들이 신성장 쪽으로 오는데 조금 편 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마찰적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동안 이제 금리를 좀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확실히 유럽이나 일본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이 조금 더 이제 금리를 올리는데 아주 편안해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이 미국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가서 일할 수 있는 데가 역시 미국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많이 학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는 사실 돈이 앞으로 더 미국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달러의 가치가 조금 더 강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베이직 인스팅트죠. 그러니까 내가 바이오의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예. 미국은 이 약가를 제약사가 정할 수 있어요. 비싸죠.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애들은 다 미국으로 가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가 살아 숨쉬고, 그러니까 조직을 얼마든지 작게 만들어서 마음대로 창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곳이 미국이다. 그런 거에 대한 걸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정치적인 공격이 가는데. 네네. 그건 왜 가는지는 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네. 어려운 사람들이 먹는 약을 이렇게 비싸게 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또 예. 한 번 더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다면 비싸게 안 해주면 누가 좋은 약을 공급하겠니? 그렇죠. 참아야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의 단계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생각이 1단계에 머물고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생각이 2단계까지 가니까 이 1단계 부작용을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어떤 나라는 2단계까지 가고 어떤 나라는 1단계에서 멈추는 이 상황은 어떤 차이에서 올까요? 그게? 글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렇게 제약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테크놀로지컬 엑셀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불가피한 예, 비용으로 생각한다 보시겠죠.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미국에 생긴 게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그 나라의 철학들이죠. 그래서 이건 한번 예, 굉장히 좋은 질문 같은데 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약간 좀 의존적인 문화들 동양이 되게 의존적인 문화가 강하잖아요. 서양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되게 자기 의견을 내고 새로운 것들을 자기 책임의 원칙 예.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여러 가지 요인에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봤는데 저도 한번 생각이 조금 정리되면 와서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다시 보기도 하고 여러분들 같이 좀 다시 봅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어떤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할지 네. 좋았던 것은 결론은 내려주실 때 그 근거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해주시니 네. 생각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의를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떤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실 게 있겠습니까? 다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value investor가 될지 아니면 momentum 예. trader가 될지 그 스타일을 정해야 되고요. 네. 그거를 혼동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90% 이상 공부해서 철저히 아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미리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남보다 늦지 않도록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은 이 시대가 이제 과도기 그러니까 국경제에서 신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니까 예. 확실히 이 물이 들어오는 곳은 이 신성장 기업이니까 그쪽에서 플레이하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갈 기업과 못 갈 기업 네. 성장주 중에서도 어떤 기업을 고르고 어떤 기업은 버리고 그런 요령이 좀 있으시면 같이 좀 공유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는 기업을 네. 볼 때 이제 두 가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창업하잖아요. 네. 예. 근데
첫 번째 사람을 봐요. 그 안에 있는. 그래서 아, 그 사람들이 정말 핵심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의미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가. 네. 그래서 그 기업의 커미트먼트를 다 할 수 있는가. 이걸 하나 보고요. 두 번째는 역량의 종류를 생각해요. 다양한 역량을 갖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비즈니스가 약간 좀 시들시들해도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이 예. 생각 전부 할 겁니까? 다시 도태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역량이 다양한 역량을 갖고 있으면 그거를 조합해서 새로운 세컨드 점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업을 본다는 거죠. 사람을 봐야 되겠네요. 그 기업에. 그럼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의 뭘 봅니까? 그 사람이 예, 예. 그러니까 이 커리어나 네. 히스토리. 예,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지껏 연구해서 내놓은 퍼포먼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타겟하는 그런 목표를 이 사람이 충분히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네, 네. 어떤 그런 역량이 있냐 이걸 보는 거죠. 그거는 상장 기업의 사업 보고서 정도를 들여다봐서는 알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쉽지 않죠. 근데 일단 저기 뭐 사업 보고서에서도 그 뒤에 그 저기 재무제표 주석이라고 있어요.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임직원의 이제 쭉 그 커리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그 이 구글이나 이런 데를 찾아와서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예. 다 나오죠. 예. 그리고요 또 그 성장주를 고를 때 뭐 쓰시는 방법 내지는 요령을 좀 더 여쭤보면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멘텀이 그러니까 내가 이 성장 모멘텀을 몇 번째로 알았나를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내 뒤에 내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거를 많이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구 구조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고, 네네. 이것은 그 요즘에는 산업의 이런 그 경기의 플럭츄에이션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주시고 네네네. 있는데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는 이런 트렌드는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성장의 결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저기 그 퀀트 애널리스트인 그 해리 덴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예.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1960년대 전후 태어난 사람들이 제일 많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60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그 가장 큰 고민이 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다 갖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인구층이 두텁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 뭐 지금 일단 아프잖아요. 근데 아프게 점점 아프겠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띠임을 딱 고를 때 아 일단 바이오는 되겠다. 그리고 또 바이오 산업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절약을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죽을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 아프니까 쓸 수밖에 예, 없을 예. 것이다. 아무리 절약을 해도 여기 바이오 쪽을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약을 먹어서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령 낫더라도 이 질병의 근원적인 요인이 면역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다른 병이 다시 걸린다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결국 죽기 6개월 전에 돈을 다 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바이오는 좋다. 네. 근데 예. 그 안에 핵심적인 띠이 무엇이냐, 언맨 니드가 높은 게 무엇이냐. 그러면 예. 약을 자꾸 투입을 하는데 몸 속으로 몸이 자꾸 뱉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고 네네. 또 하나는 제가 고혈압 약을 먹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크리티컬한 그런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부 제가 쓰러지면 정부도 답이 없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비싼 약을 줘야 되는 거죠. 보건 재정이 펑크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러지기 전에 나의 상태를 알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원격 진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띠임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원격 진료나 DDS 관련된 그 기업들이 뭐가 있느냐, 그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다 팔로우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역할 분담 하자는 거죠.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네. 그 띠임만 내가 공부하고 나머지 기업 종류 담는 건 ETF가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메인터넌스 해주는 거죠. 팔로우업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역할 분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동대 김학주 교수와 함께 세 번째 시간 여러 가지 다양한 투자 원칙과 증시에서 흐름을 증시의 흐름에 대응하는 방법에 네네. 대해서 배웠는데 저는 이 강의를 아마 그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한두 번 정도 또는 또 때때로 이렇게 보다 보면 들어보다 보면 아 내가 뭘 좀 놓치고 있겠구나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스테디셀러가 이 영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나와 주십니까? 그래서 아직 그 지금 학기 말이라 시험 채점하셔야 되죠. 예, 꽤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 1, 2, 3회가 대강의 설명해 주실 건 된 것 같은데 그럼 학생들 시험 끝나고 네네. 네. 방학 되시면 또 한 번 좀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한동대 김학주 교수였습니다.